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 전문에 따르게 되면 비상계엄 이후로 정부 관료 탄핵, 검사 탄핵, 예산 제동 세 가지 등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에 이번에 비상계엄이 아닌 예컨대 전시계엄, 대기계엄 등을 선포하고 다시 시행하라고 명령을 국방부에 내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이유로. 위원님, 그거는 뭐 가정에 의한 거니까 제가 그거는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총장님, 똑같은 이유로 정부 관료 탄핵, 검사 탄핵, 예산 제동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대기계엄을 선포하라고 시행 명령이 내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예, 그 관련된 데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한 참담이 다시 벌어지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가 분명한지 여부를 잘 따져서 설명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영현 장관, 이상민 장관 등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내란 혐의가 있어서 국수본에 고발 조치되었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인수 총장님을 포함한 707 단장 등 현역 군인들은 군사 반란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국수본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군 검찰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과거 전두환 노태우 그 수사 및 재판을 보게 되면 내란 및 군사 반란으로 두 혐의가 동시에 진행되어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각각 무기 17년을 받았습니다. 차관님. 예. 지금 상황에서 지금 국방부를 책임지고 계신데 이 군사 반란 관련자들을 모두 이병으로 강등시키고 강제 전역을 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현재 군 경찰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지시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의원님, 그 관련된 것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 정의가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군사 반란 내란죄라고 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것에 대한 인식과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우려를 알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법률가는 이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중앙동항 사설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발된 사람 말고 현직 군인 중 예컨대 지금 국회의원 체포 임무를 부여받고 들어왔던 707, 일공수, 같은 경우 그 각각의 단장들 같은 경우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군사 반란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군들이 여전히 707 특임단을 이끌고 여전히 일공수 특전 여단을 이끌고 그 외에도 지금 13특임 여단, 3호 특임 대대, 구사단 다 동원됐거든요. 이번에 지시 명령을 받고 동원된 계엄군의 지도급 장군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안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관련된 것들이 이제 뭐 저희 공수처, 검찰, 국수본 이런 쪽에 관련된 내용에 고발이 돼 있고 거기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 조사와 끝날 때까지 이분들에게 제가 특임단, 뭐 특전단 임무를 맡기실 거냐는 거죠. 그 수사가 끝날 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판단과 합쳐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런 것들이 정확히 규명이 안 됐는데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 조치하고 진행. 국방부 차원에서 왜 자체 규명을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어떤 연유로 707이 1공수가 3공수가 동원됐는지 조사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완료되기 전에 자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체 또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군사 반란에 개입한 것으로 매우 높은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강력한 무력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장, 지난 3일 비상계엄 선보 후에 전국에 지구계엄사령부 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설치된 적 있습니까? 예, 설치됐습니다. 21사단 위치된 양구에 설치되었습니까? 예, 설치될 걸로 생각됩니다.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지역계엄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된 것 같습니까? 예, 네. 그런데 언제 설치된지 확인해 주십시오. 예. 계엄사령관이 임명된 것은 3일 밤 11시 25분경이었습니다. 맞죠? 예, 25분, 30분 사이. 예, 예. 그런데 양구구청에는 지금 그 지역계엄사령관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양구구청은
사령관 계엄 사령관이 임명되기 30분 전 10시 50분에 계엄군에 의해서 양구구청이 군사 정찰을 점거되었습니다. 그건 방원 범위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문을 만났지만 사령관께서 임명되기 전 30분 전에 군사 경찰이 양구군청에 진입을 해서 점거를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총장께서도 지시한 적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사령관도 지금 임명이 되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령관께서 임명 안 되셨습니까? 네. 그럼 도대체 누가 군사 경찰에게 양구군청 진입과 점거를 지시했다는 거죠? 이거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공식 조직과 별도로 우리 지금 그 해외 도피 우려가 의심을 받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사선을 동원해서 21사단이든 어디든 모르겠습니다만 누구 사선을 동원해서 점거했다고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웅사령관과 지역사령관이 임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양국군청에 군사경찰에 진입한다는 거죠? 도사, 이거는 분명히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수사기관 조사인데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뭐 명확하게 팩트라면은 저희가 관련된 것을 확인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